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이별 강사입니다. 이번 1강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렌식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집된 디스크 이미지를 좀더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라이브로 어떻게 실행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개요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디지털 매체가 별로 없었을 때는 이제 포렌식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이제 과학 수사라고 해서 뭐 범죄와 관련된 뭐 지문 채취, 현은 채취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이제 디지털 매체들이 많아지고 사용률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은 뭐 지금 교재에는 컴퓨터를 통해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과학 수사를 의미하고 되어 있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디지털 매체에 대한 과학 수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렌식에 대한 기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1980년대부터 이제 포렌식이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는 1991년도에서 IACIS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은 디지털 매체로 통해 이제 범죄에 대한 증거를 찾고 수집부터 마지막 보고서 작성까지 증거물로서 제출하는 절차와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당연히 범죄 수사겠죠, 범죄 수사. 아무래도 요새 들어서는 뭐 1인 1PC, 1인 뭐 스마트폰 두 대, 세대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일상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뗄래야 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범죄 수사 또는 뭐 침해 사고 등등 모든 사고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제 법적 대응을 할수 있도록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통신 침해 사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포렌식 필요성을 잠깐 살펴보면은 뭐 이거는 앞에서 말했었던 목적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디지털 포렌식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증거 자료의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은 그런 디지털 매체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이제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증거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아, 필요성이 있고요. 하지만 디지털 자료는 복사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이제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어렵고 또한 1비트, 단 1비트만 바뀌어도 원본과의 무결성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전송하거나 또는 저장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통신 상태와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저장 매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해서 예전 범죄와 관련된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회계 감사에서 회계 포렌식의 이제 포렌식, DB 포렌식과 관련된 회계 프로그램을 포렌식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내에서 이제 있는 정보 유출과 관련된 다양한 수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포렌식 기술은 뭐 앞으로도 뭐 IoT,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등등 해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많은 기술들을 접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은 정당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 연계 보관성의 원칙이 있고요. 이외에도 원래는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이 아니라
증거로서의 4대 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증거로서의 효력, 9개의 성질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 나오는 5개의 성질을 보면은 정당성.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법 울타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증거가 수집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속성. 이 이유는 이제 시스템. PC가 켜져 있다면은 단 1초만 지나도 그 데이터의 무결성은 훼손되거나 또는 손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렌식이 수행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무결성. 원본과 사본에 대한 증거에 대한 조작이 없었음을 증명을 해야지만 당연히 법원에서 증거로서 채택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재현의 원칙. 당연히 수집된 증거물을 가지고 A라는 수사관과 B라는 수사관, 그리고 A라는 수사관이 C라는 도구를, B라는 수사관이 E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둘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교차 검증이라 해가지고 수사관 A가 분석을 했었던 내용이 B라는 수사관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이 돼야지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계 보관성의 원칙이라 해서 증거물의 획득 단계부터 마지막 보고서 작성 그리고 마지막 최종인 법정 제출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세세한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이제 무결성, 무결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계 보관성과 관련돼서 이제 각 단계에서 뭐 라벨지를 붙여서 증거물에 대한 이름, 시리얼 넘버, 그 다음에 뭐날 수집한 날짜, 시각, 그 다음에 뭐 수집했던 담당자 이름, 소속, 뭐 이런 인적 사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유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유형에 앞서서 우선 디지털 포렌식은 크게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고 대응, 흔히 말하는 침해 사고 대응 포렌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보 추출 또는 증거 추출 포렌식을 해서 저희가 법정에 증거물로서 제출하는 그런 포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대응 또는 침해 사고 포렌식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 뭐 등등 서버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침해 사고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그 공격에 대한 공격 원점을 찾고 그다음에 침해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 이제 범인 검거가 가능한 범인도 가능해서 법정 대응까지 가는 그런 포렌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대응 같은 경우는 앞서 있었던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이 사실상 적용은 조금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서버 같은 경우는 24시간 무중단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물, 이미징을 한다 해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침해 사고에서는 디스크 이미징은 그냥 그 당시에 대한 이미징만 뭐 원본을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활성화된 온라인 상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서버라는 그 매개체 자체가 서버 용량이 워낙 크고 더군다나 서버를 이제 해당 구성도에서 시스템 구성도에서 빼내버리면은 이슈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활성화된 온라인 상태로 보통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만약에 분석을 할때 장비를 떼어내서 사본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게 최고의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증거 추출 포렌식. 증거 추출 포렌식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개념이 맞고요. 그래서 조사 준비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이제 현장에 출동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 추출 포렌식 같은 경우는 앞서 있었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5대 성질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목적에 따라서 포렌식 유형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분석 대상으로 따라서, 분석 대상에 따라서 또 포렌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디스크, 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 모바일, DB, 암호화, 메모리, 회계. 여기다 이제 또 추가를 한다면 현재 들어서는 뭐 IoT, 드론,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그런 ICT,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디스크 포렌식. 큰 개념으로는 디스크 포렌식 안에 이제 윈도우 포렌식까지 들어가서 디스크라는 저장 매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아티팩트를 분석하는 과정을 이제 디스크 포렌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포렌식에서는 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시간순으로 타임라인을 작성을 해주고, 또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수사에 관련된 증거물을 검색해서 증거물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포렌식 과정에서는 이제 하나의 원본에 대해서 손상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사본을 만들어서 증거로서 보존하고, 하나는 분석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본을 꼭두 개를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지만 두개 이상의 사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무래도 좀더 안전하고 다양한 훼손으로부터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종단 간에서 일어나는 포렌식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장비, 네트워크 장비, 뭐 IDS, IPS, 뭐 방화벽, 웹방화벽, UTM, 뭐 그런 뭐 라우터도 있고 스위치도 있겠죠. 그런 각각의 보안 장비 또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각각의 로그들을 분석해서 하는 분석을 통해 일어나는 과정도 네트워크 포렌식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네트워크 포렌식을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패킷 분석을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크게 정말 나눈다 치면은 네트워크 포렌식 안에 네트워크 패킷 포렌식이 있는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패킷 포렌식은 이제 A와 B에 대한 패킷 덤프를 떠서 그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넷 포렌식입니다. 인터넷 포렌식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그런 뭐 WWW, 그냥 FTP, 뭐 WAS, 뭐 이런 관련된 인터넷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 올라온 뭐 명의 훼손과 관련된 댓글이라든지 비방글 또는 뭐 메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이 되고요. 근데 인터넷 포렌식은 뭐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분야를 나눠놨지만, 현재는 인터넷 포렌식이 디스크 포렌식 범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바일 포렌식. 최근 2014년, 15년 그때부터 이제 모바일 포렌식이 되게 부흥을 해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증거물을 찾고 분석하고 그런 분야가 있었죠. 그런데 모바일 포렌식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서는 2017년, 제가 알기로 2017년 2월부터 이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수행이 됨에 따라서 덤프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바일 포렌식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루팅을 하든 칩 오프셋을 하든 뭐 관련 기술을 써도 완벽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문에서도 이제 해당 모바일 포렌식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비할당 영역 또는 삭제된 영역까지 모두 데이터를 긁어다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막는 자와 뚫는 자, 뭐 창과 방패, 해킹에서도 있듯이 포렌식을 못하게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그걸 막고 또는 수행하기 위해서 그걸 뚫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네요. 뭐 잠깐 여담으로 이야기했었지만 모바일 포렌식은 뭐 그래가지고 뭐 스마트폰, PDA, 전자수첩, 디카, MP3, 캠코더, 휴대용 메모리 카드, 그 다음 USB 저장 장치까지 뭐 모바일
뭐 휴대기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뭐 줄여서 DB 포렌식 이러고 있는데, DB 포렌식 같은 경우는 사내, 뭐 기업체에서 쓰는 뭐 ERP 같은 큰 시스템에 대해서 DB를 분석해서 조작된 데이터를 찾거나 또는 뭐 자료가, 정보가 유출되거나 했을 때 DB를 분석해서 누가 DB에 접속을 했었는지 또는 누가 정보를 변경했는지 그런 관련된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데이터베이스 포렌식과 관련돼서 뭐 공개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저희 나라에서는 DB 포렌식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수는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DB 포렌식과 이제 떼려야 뗄수 없는 분야가 이제 회계 포렌식 분야인데, 회계 포렌식도 최근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에서는 다 전부 다 DB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DB 포렌식과 연관돼서 하면은 당연히 갈수 있는 폭은 넓어지겠죠. 뭐 로펌을 가든지 아니면 빅4 또는 검찰 그런 데서도 회계 포렌식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국세청도 있겠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는 입장은 블루오션으로 볼수 있는 거는 DB 포렌식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암호학 포렌식 아까 모바일에서 잠깐 암호화를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뭐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암호를 건다든지 또는 데이터를 암호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반대로 그런 암호화된 거를 분석하는 분야가 이제 암호학 포렌식이 됩니다. 뭐 대표적인 방법은 뭐 크래킹, 패스워드를 크래킹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오타가 있는데 빠른 속도로 실시입니다. 실시. 그래서 암호학 포렌식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 포렌식, 앞서 말했었던 DB 포렌식과 연관지어서 최근에서는 뭐 회계와 관련돼서는 어느 기업이든 자금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회계 포렌식은 떼려야 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회계 포렌식을 함에 있어 가지고 회계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분석가가 같이 팀을 이뤄서 분석을 하러 다니지만, 앞으로 분야가 좀더 융합이 된다면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사람이 회계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는 회계사를 가지신 분이 디지털 포렌식을 공부를 해서 같이 혼자 팀을 이루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같이 전문 분야를 대두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포렌식도 당연히 뭐 아직은 블루오션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메모리 포렌식. 메모리 포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휘발성 증거, 치매 사고와 관련돼서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치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메모리 포렌식만 잘해도 치매 사고의 거의 한 70%? 70%는 뭐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 정보, 메모리 포렌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 프로세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실행했었던 뭐 명령어라든지 접속했었던 사용자 뭐 등등해서 휘발성 정보, 시스템에 올라간 메모리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모리 포렌식 같은 경우는 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는 채택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 사고와 관련된 포렌식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목적과 분석 대상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유형을 살펴보았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함에 있어서 봐야 될 주요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우선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있어가지고 크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수행 절차가 조사 준비, 그 다음에 수집, 그 다음에 이송, 분석, 보고서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 준비, 현장 대응, 증거 확보 및 수집, 그 다음에
이송 및 보관, 그다음에 분석 및 조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여기다 만약에 하나를 더 넣는다면은 당연히 법정에 제출하는 것도 하나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각각 준비 단계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어떤 걸 조금 눈여겨봐야 되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사 준비 단계입니다. 수사 준비 단계에서는 관리적, 기술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또한 뭐 현장에 나가서 쓰일 문서, 라벨지 등등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 준비 단계는 또 하나 이제 관련 분석가 또는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뭐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른 뭐 인력 활용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수사 준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과 뭐 진술서 양식, 그리고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가 연락처라든지 현장에 있어서 뭐 관리자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뭐 그런 인터뷰,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증거물 획득 단계가 되는데요. 증거물 획득 단계에서는 당연히 PC가 켜져 있다면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주의에 대한 정보는 좀 이따 바로 뒤에 나오는 PC가 켜져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PC가 켜져 있다. 가정하에 보면은 이제 휘발성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화면을 카메라 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든지 또는 캠코더로 영상을 찍으면 되고요. 또는 PC에 있는 뭐 네트워크 프로세스 관련된 휘발성 정보를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디스크 이미징. 아까 앞서 디스크 이미징에 있어서는 원본에 대한 사본을 2개 이상 만든다고 했고요. 그래서 디스크 이미징을 통해서 사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증거의 무결성을 위해서 연계 보관성, 뭐 수집부터 마지막 보고까지 아까 일련의 과정을 모두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물 획득 단계에서도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장을 캠코더로 영상을 찍든지 사진으로 찍거나, 그 다음에 증거물에 대한 라벨지, 뭐 수집했던 사람의 이름, 분석가의 이름, 그 다음에 일시, 그 다음에 뭐 서명, 그리고 뭐 각각에 대한 시리얼 넘버와 같은 정보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집 단계에서 이제 휘발성 증거 우선 수집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레지스트리, 캐시,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 그 다음에 ARP 캐시, 그 다음에 프로세스 테이블, 그 다음에 커널 정보와 모듈, 그리고 메인 메모리, 임시 파일, 보조 메모리, 라우터 설정 순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휘발성 증거 수집에 있어 가지고는 뭐 보통은 현장에 압수수색을 나가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PC를 켜놓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강제로 막 끄거나 막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휘발성 증거를 수집하는 거는 조금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원 차단 여부. 전원 차단 여부 같은 경우는 앞서 있었던 휘발성 증거 정보 수집이 있어서, 휘발성 정보 수집이 있어서 데이터가 손실되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원 차단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원 차단과 관련돼서 이제 프로세스 정보라든지 임시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차단과 관련돼서 같이 살펴보면은 이제 운영 체제별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개인 PC, 사용자 PC일 경우는 이제 전원 플러그를 바로 뽑음으로써 이제 임시 데이터가 삭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수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임시 데이터는 뭐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남는 뭐 캐시 데이터, 쿠키 데이터, 그다음에 문서 파일을 열람하면서 남는 또는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남는 뭐 TMP 같은 뭐 그런 자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정상 종료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유닉스도 마찬가지로
정상 종료 후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리눅스와 유닉스에서 주의하실 점은 PC를 아 서버를 서버 또는 PC를 끌때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그래서 명령어가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래서 할트라는 명령어와 그 다음에 셧다운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트 같은 경우는 거의 강제 종료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할트라는 명령어가 아닌 셧다운 명령어로 정상적으로 종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매킨토시 애플 노트북에서 쓰고 있는 매킨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마찬 윈도우 개인 PC와 마찬가지로 바로 전원 플러그를 바로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임시 데이터가 삭제가 안 되고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해서 꼭 전원 차단과 관련돼서는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에 있었던 내용 이제 전원 차단과 관련돼서 이제 뭐 하드디스크에 관련돼서 뭐 전원 차단은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증거 수집 대상에 대해서 다른 대응 이제 세 번째인데요.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 이제 현재 들어서는 이제 본체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거나 또는 하드디스크를 복제를 해서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큰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로 쓸수 있는 일부 데이터를 추출해서 따로 저장을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서 증거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증거의 위치 그리고 뭐 증거 위치가 있으면 당연히 수집 순서도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네, 뭐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증거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집한 매체는 이제 뭐 PC, 서버, 이동용 저장 매체, 출처 관련돼서 이제 뭐 출처라든지 사용자, 관련 부서, 연락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서 나중에 증거물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미리 라벨지를 부착해서 그렇게 방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연계 보관성과 관련돼서 증거의 수집 또는 인수인계관에 있어가지고 모두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집했었던 도구의 이름, 버전, 분석 과정, 뭐 시간, 산출 결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앞에 보이는 이제 그림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디지털 증거물을 획득하는 절차와 관련된 도식화를 나타낸 겁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처음 현장에 도착하면은 사진 촬영 또는 현장을 동영상을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C에 관련돼서 전원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해서 꺼져 있으면은 바로 이제 사본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변 장치가 있으면은 주변 장치가 관련성이 있다면 주변 장치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수집이 끝나면은 이제 증거문을 포장하고 상세 정보, 라벨지의 정보를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거물 목록을 작성하고 이페인에 관련돼서 서명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이페인과 관련된 사용자 인터뷰 질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이제 떠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전원이 켜져 있다면은 당연히 라이브 정보부터 수집을 한 후에 전원을 꺼주시고 나머지 이제 사본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꼭 라벨지를 꼭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또 하나 현장에 입회했었던 입회인에 대한 서명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은 나중에 증거의 무결성과 관련돼서 법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꼭 서명과 그 다음에 정확한 라벨지를 부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집 시 주의사항으로 보면은 신속 정확하게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장 매체에 대한 충격 또는 자기장 또는 뭐 외부에 대한
손상을 통해서 증거에 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당연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를 파악해서 원본에 대한 손상을 방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전원 차단 여부를 파악해서 임시 파열과 관련돼서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 하드디스크 작동 여부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안티글레어 해서 이제 모니터가 옆에서 봤을 때 꺼져 있다고 그냥 전원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모니터를 확인해서 PC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 후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켜져 있다면은 당연히 휘발성 자료, 수집해야 될 휘발성 자료가 있다면은 수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휘발성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당 PC를, 아, PC가 아니라 저장 매체를 이제 증거로서 사본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시간, 표준 시간을 꼭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원이 켜졌을 때 당연하지만 부주의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원본에 대한 훼손을 방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수 없는 장치라든지 뭐 서버 그런 게 있다면은 건드리지 않고 자기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사수라든지 또는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통화라든지 또는 현장에 올 때까지 기다려서 꼭 전문가 또는 사수에게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디지털 저장 매체는 아까 앞서서 있었지만 단순히 파일을 복사를 한 번만 해도 시스템에 대한 무결성이 훼손이 되고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무결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송 및 보관 단계에서는 뭐 당연히 이송관의 충격이라든지 뭐 훼손 또는 전자기파 노출돼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증거자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아까도 사본을 두 개를 작성을 한다고 했지만 꼭두개 이상의 사본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증거물을 수집할 때 있어서 증거물 수집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를 못 드렸지만 꼭 쓰기 방지를 통해서 무결성을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물 이송 단계에서 쓰이는 것들은 뭐 버블랩, 그리고 정전기 방지용 팩, 하드 케이스, 그다음에 전자기파 방지용 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현장에서 보관을 하는 분석실까지의 모든 것을 또 기록을 해서 연계 보관성을 증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거쳐간 경로, 담당자, 장소, 시간 등을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분석실에 와서는 이제 사본을 통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분석을 하실 때는 뭐 당연히 삭제된 파일이 있으면 복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은닉 정보가 있으면 은닉 정보를 검색을 통해서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암호 파일이 있으면은 암호 파일을 해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래서 뭐 각종 도구들, 포렌식 도구들을 활용해서 각각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수행을 함에 있어서 버전이라든지 출처라든지는 꼭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보고서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 과정은 이제 명확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A라는 분석관이 분석했을 때와 B라는 분석관이 분석했을 때가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재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물에 대한 훼손 및 내용 변경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고서 작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단계는 뭐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고요. 그 이유는 변호사라든지 판사, 검사 같은 그런 법 집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뭐 현장부터 분석을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고서에 모두 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석가나 조사관들은 당연히 뭐 용어를 어려운 걸 써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검사, 판사, 변호사, 비전공 IT이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컴퓨터 용어 어려운 걸 써버리면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쉬운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뭐 증거물 현장에 나가는 순간부터 마지막 분석까지의 과정을 모두 6화 원칙에 따라서 명백하고 객관성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 분석에 있어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편파돼서 증거를 분석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단순히 디스크에 있었던 증거물을 통해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증거를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살인자가 이제 PC를 통해서 뭐 살인과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검색을 통해서 PC를 압수를 해왔지만 만약에 나중에 다른 증거물 분석을 했을 때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PC를 압수수색을 당해서 살인과 관련된 자료가 나왔지만 그때 너무 편파적으로 아, 이 사람은 무조건 살인범이니까 이 사람이 사람 그런 증거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죽였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그냥 증거물이 있었다. 그 정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희 분석가가 아닌 판사 또는 검사, 그렇게 법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저희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분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으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정에 가서 분석 과정을 설명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셔서도 꼭 어느 한쪽에 편파되지 않고 분석했었던 과정에 관련돼서 논리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 작성에 따른 주의사항을 보면은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정. 아까 살인 사건으로 예로 들었지만 그렇게 추정을 배제해야 되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중심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제 객관적 사실과 설명 내용, 그 다음에 분석관에 대한 첨부 의견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분석관의 의견을 넣으실 때는 꼭 앞에 뭐 분석관의 의견임을 알 수가 있게끔 꼭 타이틀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분석관 소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다가 뭐 마지막에 뭐 4번 4점 분석관 소견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지만 앞에 뭐 분석관 소견 그런 타이틀 없이 그냥 뭐 쭉쭉쭉 써놨다. 그러면 당연히 혼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분석 및 처리 과정에서 나왔었던 그런 사진들을 보고서에 첨부를 해서 무결성을 뭐 이렇게 했다. 첨부 파일로 같이 보고서에 첨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에 사용되었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출처와 버전 정보를 모두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다른 분석관이 해당 보고서를 보고 재연을 할때 참고해서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은 이제 분석 담당관의 서명 후에 원본 증거물과 함께 의뢰인에게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간에 훼손이 되면은 보고서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보고서가 훼손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배포를 할 때는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를 걸다든지 또는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뭐 데이터
변조 방지 뭐 그런 솔루션을 사용해서 그렇게 훼손에 대한 방지책을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저장하는 기간은 뭐 재판 종결 또는 공소시 만료시까지 증거 보관실에서 보고서와 사본에 대한 증거물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 대한 샘플인데요. 뭐 앞에 큰 표지가 있고 그다음에 첫 장에는 뭐 여긴 빠졌는데 원래 목차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뭐 개요라 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고 종합 분석 결과 요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뭐 이제 세부 내역이라 해서 수행을 했었던 절차들을 세세하게 증거물이 어디서 나왔고 뭐 수행 절차, 디스크가 손상돼서는 복구는 뭐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분석 결과 해서 각각의 증거 파일들에 대한 뭐 상태라든지 시간 정보 그리고 해시값, 파일 사이즈, 파일 이름, 경로 뭐 그런 정보들을 표로 보기 좋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석관에 대한 서명을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하단에 꼭 그림과 있어서는 꼭이 그림이 뭘 의미한다 캡션을 달아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림에 대한 설명도 한두 줄 정도를 달아서 뭘 뜻하는지 설명을 좀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까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도구들,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 장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하드웨어 장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화면은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도구들이고요. 그래서 디스크 복제 장치 같은 경우 뭐 이미지 마스터 시리즈라든지 로직 큐브, 타블루, 그다음에 데이터 익스퍼트에 대한 매직 큐브, 그다음에 레드 아이 포렌식스 뭐 이런 장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포렌식 워크스테이션. 뭐 워크스테이션은 말 그대로 고성능 PC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포렌식 에어라이트라든지 로드마스터, 그다음에 에어라이트 역시 시리즈가 좀 다르죠. MK와 M15 해서 이렇게 좀 시리즈가 다르고요. 하지만 현재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현재 나오는 기본적인 노트북들도 사양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포렌식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포렌식 도구에는 뭐 인케이스 포터블 형태의 하드웨어 동그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쓰기 방지 장치로는 슈퍼 드라이버 락이 있고 타빌로에 타빌로 포렌식 브릿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웹피치라고 조금 읽긴 하는데 뭐 이렇게 독이 있고 그다음에 USB 쓰기 방지 장치로도 웹피치라고 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라이트 블러커 그리고 메모리 카드도 쓰기 방지 장치가 있고 그래서 라이트 프로텍트 카드 리더라 해서 이렇게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들어서 쓰기 방지 장치는 기본적으로 포렌식 도구에 모두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구비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꼭 장비는 모두 구비를 해서 포렌식 랩을 꾸려놓은 게 좋겠죠.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뭐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인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렌식 툴킷, 액세스 데이터에 그다음에 국내 제품인 파이널 포렌식 시리즈가 있고 그다음에 이디스커버리와 관련돼서 많이 쓰이고 있는 누익스가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오톱시 그리고 위넥스 제품의 위넥스 포렌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포렌식 솔루션에는 뭐 파라본 디바이스라 해가지고 파라본 디바이스 세이주어 이렇게 장비가 있고 라이브 포렌식 도구에는 시프트 3와 헬릭스 3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 시스템 조사 도구로는 LDFS가 있고요. 그리고 레지스트리 분석 솔루션에는 대표적으로 레가가 있고, 휴대폰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는 저희 국내 기업인 한컴에서 만든 MD 시리즈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인 해외에서 나오는 XLY와 그다음 유패드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뭐 무료 도구, 소프트웨어 같은 무료 도구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가가 비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비하기에는 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나마 개인이 만약에 포렌식 도구를 하나를 조금은 그래도 가지고 싶다 하면은 무료 버전을 빼고 무료 버전에 뭐 오토피시, 그다음 시프트와 헬릭스, 그리고 LDFS, 레가 뭐 이렇게 빼고는 전부 상용인데, 그나마 상용 중에서 가격이 조금은 싼게 위넥스 포렌식이 됩니다. 위넥스 포렌식 같은 경우는 시가가 거의 한 지금 현재 한 250에서 300 정도 되니까 뭐 개인적으로 한몇 개월에 걸쳐서 용돈을 모으면 조금은 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도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뭐그 다음에는 포렌식 도구 간단하게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포렌식 도구들이 어떤 게 있고 대표적인 도구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